이제 구체적으로 이명 선생님이 분석한 경희대 먼저 수학 출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60분을 30문항을 풀어야 되면은 산술적으로는 2분의 1 문항씩 풀어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빡빡하네요. 네. 네네. 자, 경희대 어떤 출제 경향을 갖고 있고 또 그 방향 그리고 단원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것과 관련해가지고서 일부 지금 화면에 또 나아가고 있는데 뭐 각 단원별로 이렇게 또 분석도 하셨고 또 특정한 교과나 단원이 지금 명기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또 제가 보기에도 좀 얼핏 이거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좀 쉽게 경희대 술제 경향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경희대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 교육과적인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2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또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학 3과 수학 4로 나눠지면서 총 이제 4권의 책을 풀어야 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4권을 순서대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맨 오른쪽 칸을 보시면 이제 맨 위에 칸에 다항식, 항등식, 인수분해라고 적혀있는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학 상에 해당됩니다. 이게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수학이고 그 아래 칸이 1학년 2학기, 그 아래 칸이 2학년 1학기, 그 마지막 칸이 2학년 2학기 수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지금 4개의 칸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칸이 1학년 1학기 그리고 두 번째 섹션 1학년 2학기 그 다음 거 클로즈업 된 화면이 2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2학기 굉장히 단원이 다양한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항등식 인수분해 이렇게 맨 위에 칸에 이 볼드 처리가 돼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원들이고 자, 근데 수학 상, 수학 하, 즉 1학년 1학기랑 1학년 2학기 수학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그렇게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풀어내야 되는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항등식, 인수분해, 이차함수, 여러 가지 부등식 여기서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야 될 수도 있는 게 제가 굵은 글씨로 처리를 해놓은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인데 굵은 글씨로 처리가 안 됐더라도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는 단원들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특징이 굉장히 흡사하고 매년 일부 근데 미출제 요소들 아직 안 나온 출제 요소들이 한 문제 두 문제씩은 이렇게 꼭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기출 문제도 당연히 열심히 보셔야겠지만 지금 출제되고 있는 파트들 그 파트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당연히 많이 나왔던 파트들도 더 많이 보셔야 되긴 합니다.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함수가 지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출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출제가 안 됐고 2018 학년도부터 이 학년도까지를 분석한 건데 그러면 함수랑 순열은 전혀 출제가 안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 것은 경희대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맨 위에 칸 항등식에 18, 19, 20, 22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그 학년도에 출제됐다는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부등식은 거의 매년 또 심지어 한 해에 뭐 두 문제도 출제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섞여서 출제가 되는데 가장 이제 비중 있게 출제된 단원의 명을 따서 쓴 거기 때문에 두 문제가 출제된 것처럼 보이는 면도도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항등식, 인수분해, 이차함수 여러 가지 부등식 위주로 1학년 2학기 때는 무리함수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단원에서 현격하게 많이 출제된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단원에서 나올지는 그 누구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되 이 단원에 좀 더 출제돼 있던 그 경향을 좀 따라가면서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단원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인 함수라든지 순열에서는 출제가 안 됐는데 또 집합이랑 합성함수나 역함수는 한 해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 걸로 봤었을 때 무리함수는
분을 많이 출제를 했으니까 당연히 출제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물론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있는데 어떤 것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좀 없어 보여요. 네, 그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없고 좀 더 비중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학교별로 그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학교별 파이널이나 학교별 교재를 따로따로 제작을 합니다. 처음에 개념 강의를 수업할 때는 선생님 출제가 안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좀 나와도 그냥 일단 싹 다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단원으로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1학년 때 비해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요? 이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수학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건 이제 번호 수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 특히나 2학년 1학기 파트에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트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18학년도랑 19학년도 이런 데는 출제를 안 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21학년도, 2학년도 이때가 출제된 이유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21학년도 때 이때부터 새로 들어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교육과정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한 시험 다 두 문제씩은 출제가 됐다고 보셔도 이제 괜찮을 부분인 거를 보아 앞으로 계속해서 더 나올 단원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 단원은 굉장히 열심히 이제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희대뿐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은 모든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으로서 어떤 학교를 준비하셔도 이 단원은 꼭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는 빈도수 면에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의 출제 빈도수가 거의 뭐 두 배 이상 수준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2학년 2학기 때는 2학년 1학기와 달리 출제 빈도수 높은 단원이 지금 이렇게 좀 진하게 돼 있는 문자가 굉장히 빈도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학2라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원이고 미분과 적분이 처음 들어가는 단원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여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단원들인데 대학교도 그것을 아는지 이 단원에서 중점적으로 출제를 하면서 이 단원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틀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에 또 정적분 관련되는 것은 뭐 매년 출제, 심지어 두 문제씩 출제, 뭐 아주 그냥 집중해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나는 2학년 2학기 거 위주로만 공부하겠다. 수학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좀 이제 힘든 게 2학년 2학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수학 상이나 하에 깔려 있는 베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것만 따로 공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될 리가 없고요. 사실 수학 상하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지 2학년 2학기 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에 정말 시간이 없다 이러면 2학년 2학기 것만 더 보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부분 것은 전체적으로 그럼 총평을 하면은 어떻게 경희대 필답 수학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자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나오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한번 개념을 훑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학 1과 2, 그러니까 2학년 수학은 마찬가지로 개념을 한번 빠르게 훑고 지금까지 나왔던 경향들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게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교재라든지 제가 나눠주는 교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시중 문제집을 한 권 더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명쌤은 경희대 필답 수학 지도하시면서 특별하게 뭐 교재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모든 기출문제를 제가 다 직접 편집을 해서 교재와 함께 배부를 하고 있고 동시에 제가 직접 만든 개념 교재로 이제 개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뭐 딱 특례에 나올 법한 내용들만 지금까지 아니면 나왔던 내용들만 이제 다루고 있고 그거 개념이 끝나면 나중에 실전책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면서 그때 혹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은 문제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이 너무 빡센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많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최선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충 준비해서 절대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필답은 학과별로 한두 명 모집. 정말 치열합니다. 이 자연계는 수학에서 당락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 수학 출제 경향 및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